영상 검사나 이제 뭐 조직 검사 같은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일반 해석이 이제 가능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레카 내과 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종양표지자 수치가 높으면 암에 걸린 건가요?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뭐 이제 건강검진이나 뭐 혈액검사 같은 거 이제 하셨을 때 이제 종양표지자 상승되었을 때 이제 굉장히 당황해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. 이게 암에 걸린 건지 이런 것들도 걱정하시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종양표지자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검사입니다. 이제 다른 여타의 혈액 검사보다는 이제 낮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뭐 단독으로 이제 큰 의미를 가지는 검사는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CEA라고 하는 수치들 있습니다. 이제 많이 하시는 건데 이게 뭐 대장암이나 이제 위암 같은 이제 위장관 종양에서 주로 이제 오른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의외로 이제 뭐 췌장암에서 오르는 경우도 있고 딱 그게 맞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CA19-9라고 하는 우리 뭐 췌장암이나 이제 담도암에서 이제 오른다고 잘 알려진 수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뭐 반대로 뭐 이제 대장암이나 위암에서 오르기도 하고 심지어 뭐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뭐 난소낭종이라던가 난소과오종 같은 양성 이제 종양에서도 같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뭐 이게 있다고 뭐 췌장암이나 담도암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그나마 이제 좀 신뢰도가 그래도 좀 높다는 이제 AFP라고 우리가 약어로 쓰는데 이제 알파페토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수치도 간암뿐만 아니라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이제 상황에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PSA라는 검사도 많이 하시죠. 이제 남자들 전립선 관련된 수치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단순히 이제 수치만 상승했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전립선 부피나 모양이나 이제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게 되고요. 특히 이제 부피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상승했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암표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영상 검사나 이제 뭐 조직 검사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제 올바른 해석이 이제 가능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자, 정리를 하자면은 종양표지자가 이제 이전에 보다 갑자기 확 올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내시경이나 영상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뭐 체중 감소가 갑자기 있다던가 뭔가 증상이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추적을 했었고 이제 소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수치들은 대개는 뭐 꼭 이제 암이 발생한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미리부터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은 심신을 좀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양표지자가 상승되신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좀 더 정밀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